She make my temperature rise. She make me want suicide. I cry whenever she's twisted.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쿨톤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립 제품들을 모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립밤. 제가 외출했을 때 입술을 정말 자주 덧발라요. 그렇다 보니 거울 없이 슥슥 바르기에도 좋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립밤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컬러 립밤도 많이 보이고 해서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딩으로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구매해보면서 쿨톤 분들이 바르기 좋은 예쁜 컬러들만 쏙쏙 모아왔어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름 쿨톤 라이트라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고요. 21호 이상의 좀 밝고 붉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제품은 헤라 에센슈얼 누드 밤 템팅 레드 컬러입니다. 지금 단독으로 바른 건 아니고 좀 누디한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안쪽 위주로만 발라줬어요. 아니 요번에 제니님 헤라 화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원래 취향대로라면 뮤트핑크 그 컬러를 샀을 것 같은데 제니님 화보 중에서도 특히 요 컬러 바르고 찍은 사진이 진짜 충격적으로 예뻐가지고 홀린듯이 구매를 했어요. 핑크빛이 살짝 느껴지는 쿨한 느낌의 맑은 레드 컬러예요. 예쁘게 익은 딸기가 생각나는 과즙이 팡팡 터지는 컬러여서 봄, 여름에 바르면 더 예쁠 것 같고 솔직히 막 새롭기보다는 많이 봐온 컬러긴 해요. 요즘은 워낙 뮤트하고 톤 다운된 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새삼 새롭고 새삼 얼굴이 환해 보여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여름 라이트 분들이나 겨울 브라이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형은 탄탄한 보습 오일 느낌? 되게 쫀쫀하거든요? 뭐 한 번 쓱 발랐을 때는 끈적임이 거의 없고 덧바를수록 끈적임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 겉도는 느낌 없이 밀착이 잘 돼서 입술은 편했어요. 그리고 광도 물막이 차오르기보다는 뭔가 입술 그대로 자연스러운 광이 차르르 돌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입술이 탱글해 보여가지고 번들거리는 건 싫지만 탱글함도 원하는 분들, 립밤이지만 지속력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향은 쌍콩달콤한 레몬향이 나요. 이게 호불호 갈릴만한 향도 아니고 향도 그렇게 세진 않아서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오앤이르의 아워글로우 립 윈디아 컬러입니다. 요거 인스타 광고에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궁금하던 차에 이런 신상 컬러가 나오길래 사본 건데 살짝 톤 다운된 차분한 핑크 베이지에 모브가 한 방울 들어간 듯한 컬러예요. 치우고 같이 발라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촉촉한데도 뮤트 특유의 탁기가 있어서 뭔가 밀키한 듯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MLBB 립으로 연출하기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감이어가지고 데일리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쿨러부터 여름 뮤트 분들까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막 엄청 쿨한 컬러는 아니어서 봄웜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벼운 오일감? 무겁지 않고 워터리한 촉촉스라 미끄러지듯 발리거든요. 끈적임도 거의 없고 가벼워서 좋았는데 그만큼 지속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발색도 꽤 많이 여리여리한 편이에요. 그래도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발색이 올라오긴 해요. 근데 원래 여리여리한 컬러기도 하고 뭔가 얘는 살짝 물막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두꺼울수록 살짝 겉도는 게 있어서 저는 발색이 약하더라도 좀 가볍게 발라서 쉬어하게 사용해주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향은 무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다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다고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감성적인 브랜드, 남들과 다른 새로운 아이템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힌스의 무드 인핸서 립글로우 디어 로즈 컬러. 요거는 케이스도 그렇고 컬러도 언뜻 보면 ONE이랑 비슷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비교하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일단 요 케이스 전 ONE도 심심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펄광처럼 은은한 뭔가 광택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생 흰 플라스틱이에요. 아무리 립밤이지만 슴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케이스부터 아쉬웠지만 이 컬러가 예뻐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오앤이르보다 더 톤 다운됐고 퍼플빛이 도는 쿨한 로즈 MLBB 컬러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쿨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가을웜 또는 겨울분들 중에서도 청순한 MLBB를 찾는 분이라면 이 컬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감은 힌스가 좀더제 취향이었어요. 오웨니르보다 수분감 있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밀착도 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속력이 좋진 않아요. 다만 겉도는 느낌이 없어서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힌스. 그 대신 얘는 덧바르면 탁기가 좀 올라와가지고 살짝 텁텁해 보인다는 점. 향은 없습니다. 무향. 그 다음은 토코보. 토코보에서 전 컬러를 다 보내주셨었거든요. 8가지 정도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요두 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하늘색 컬러. 요거는 토코보 글래스 틴티드 립밤 베러 핑크. 확신의 여콜라 컬러예요. 살짝 베네피트의 포지 틴트를 립밤화 해놓은 느낌이랄까요? 발색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좀 진하게 바르긴 했는데 딸기우유가 생각나는 쿨핑크 컬러고 이 립밤 특유의 맑은 발색까지 더해져서 여리여리하니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생 입술이 좀 붉은 편이기도 하고 살짝 어두운데 쌩얼일 때 요거 발라주면 그 어두운 기운 살짝 눌러주면서 얼굴이 훨씬 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쌩얼일 때도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었어요. 단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연약해요. 내용물 자체도 무른 편이긴 한데 케이스도 좀 덜컹거려가지고 정말 조금씩 빼서 사용하시고 뭐 방바닥이나 패딩 안쪽이나 녹지 않게끔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대신 보습력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게 좀 보습력이 좋으면 무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나 봐요. 향은 푸릇한 장미향이 나요. 이게 호불호 관리만한 향은 아닌데 향이 꽤 강한 편이어서 강한 향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매트한 립밤이에요. 딱 봐도 매트해 보이죠? 이름도 파우더 크림 립밤 로즈번 컬러입니다. 이거는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진짜 립스틱 대용으로 써도 될 정도로 발색도 강하고 오버립으로 블렌딩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생장미와 말린 장미 그 중간쯤에 플럼 한 방울, 자줏빛 한 방울 섞인 듯한 컬러거든요. 겨울 쿨톤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립밤인 걸 제외해도 진짜 흔하지 않게 너무 예쁜 쿨한 장미 컬러예요. 립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습감도 있어요. 그래서 매트 립이지만 각질 부각 없이 입술이 편해서 좋았는데, 그 대신 또 립밤이다 보니까 고정력이 거의 없어요. 뭐제 입장에서는 수정하기 쉽고, 어찌됐건 립밤이니까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매트하면 당연히 픽싱, 고정력, 요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케이스? 요거는 그나마 덜 무르거든요? 그런데 케이스를 왜 이런 찐 파랑색으로 했는지. 이 토코보 메인 컬러가 파랑색인 것 같긴 한데 이 매트한 질감도 컬러도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찐 파랑색 컬러여가지고 살짝, 진짜 살짝 아쉬웠어요. 다음은 페리페라 두 컬러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이 컬러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우 2번 핑크빛 영화제 컬러. 요것도 확신의 여콜라 컬러인데 토코보보다 발색은 약하지만 좀더 붉고 푸른빛이 도는 딸기우유 컬러예요. 이번에도 둘이가 비슷하니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질감은 얘가 훨씬 더 단단해요. 무르지 않아서 좋았는데 보기에는 되게 촉촉해 보이잖아요. 반짝반짝하게 코팅은 되거든요. 근데 뭔가 입술에 보습감을 채워주는 느낌은 없어요. 정직한 립밤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토보코랑 비교해서 보습감이 좀 떨어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 무르지 않아서 막막 바르기 편하고 밀착력, 지속력이 좋아서 약속 자리 나갈 때는 요게 좀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쌓이는데 가볍게 쓱쓱 바르면 쫀쫀한 광이 돌고 여러 번 덧바르면 컬러 밀도도 올라가고 점점 더 땡글땡글한 광이 돌아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덧발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컬러는 오브밤 산책길. 요건 진짜 오묘한 컬러더라고요. 뭔가 거무죽죽 어두운 모브 컬러인데 제가 뮤트한 컬러는 좋아해도 어두운 컬러는 잘안 봤거든요. 근데 요건 촉촉하게 광이 돌아서 그런지 이쁘더라고요. 뭔가 흔하지 않은 것도 흔하지 않은 건데 힙한 느낌?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 탑3 안에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보여드린 이 핑크빛 영화제보다 자연스러워서 MLBB로 바르기 좋았고 이 모브 특유의 분위기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분위기를 넘어서 사연 있어 보이는 컬러라 정말 소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 뮤트 분들, 겨울 딥톤 분들 꼭 테스트 해보세요.
아, 그리고 요 향은 무향인 것 같은데 묘하게 무슨 향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살짝 느끼한 화장품 냄새?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롬앤 글래스틱 멜팅 밤 모브 휩 컬러입니다. 요거는 오늘 제품 중에서 가장 발색이 땡땡하게 올라오고 광택이 그냥 넘사예요. 한 번만 쓱 발라도 충분한 발색에 촉촉한 물막이 올라오거든요. 탕후루리, 물막광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 빠를수록 정말 사탕 발린 듯이 쫀쫀하게 광이 쌓여요. 광 장난 아니죠. 컬러는 톤 다운된 모브 핑크에 플럼빛이 좀 진하게 섞인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보다 훨씬 채도감이 있고 쿨해서 여름 뮤트 분들이나 겨울 딥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감이 말이 많았죠.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더라고요. 무른 제형이 입술에 닿으면 바로 멜팅되는데 또 이게 쫀쫀함을 넘어서 질퍽거리긴 해요. 그리고 엄청 무르다 보니까 이게 잘 부러져서 1mm씩 올라오도록 케이스가 제작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살짝 불편하고 진짜 안 부러지려면 조금씩 사용해야 되거든요? 조금씩 빼서 사용하면 요 주변이 금방 지저분해져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She make my temperature rise. She make me want suicide. I cry whenever she's twisted.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오랜만에 쿨톤 추천 영상 준비해봤는데 항상 다 찍고 나서 좀 편집할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더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더보기란에 더 추가해둘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